네, 도영 씨, 네, 한 분 한 분 네,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아, 오늘 너무나 멋있게 또 네, 정장으로 또 차려 입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맞춰서 한번 네, 자리에 서주시고요. 네, 왼쪽이고요. 좋아요. 이번엔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앞서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에서 서울의 신 멤버분들의 멋 또한 신적인데요. 네, 오른쪽. 네, 이번에 또 왼쪽부터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에게 먼저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서울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네, 원래 NCT 127 분들 멋지시지만 요즘 말로 폼 미쳤다. 정말 더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분씩 컴백 소감과 개인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니 씨부터. 네, 정말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저희 NCT 127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돌아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찬입니다. 네, 저희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준 우리 시즈니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축제 같은 그런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 같은 활동. 네,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1시에 나오는 우리 7의 정규 5집 백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 네,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정말 많은 또 기자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앨범 정말 이 세상에 그 저희 127의 실력과 색깔과 퍼포먼스를 팩트체크 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이번 정규 5집이 나왔는데요. 이제 또 평소와는 또 다르게 조금 더 저희들끼리 좀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임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열정적인 팔모로 돌아온 유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정규 5집 팩트체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일단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가장 NCT127다운 앨범으로 돌아왔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NCT127다운 앨범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정규 4집 리패키지 AU 이후 약 9개월 만에 컴백인데요. 벌써 정규 5집입니다. 정규 5집까지 꾸준히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규 5집 발표하는 소감 어떻게 되시나요, 태용 씨? 우선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멤버들끼리 이번 앨범은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희들의 열정이라던가 아까 자니가 말했던 초심이라던가 뭔가 저희가 더 열정이 있었던 때로 돌아가서 열정을 담았던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열정이 담긴 앨범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규 5집 팩트체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앨범 소개 도영 씨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NCT 가장 NCT 127다운 앨범인데요. 타이틀곡 팩트체크를 비롯해서 총 9곡의 다양한 수록곡이 담긴 저희들만의 음악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NCT 127하면 또 수록곡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앨범에 수록된 9곡 중에 두 곡의 하이라이트 음원을 듣고 이야기 짧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엔젤 아이스 음원 주세요.
네, 청춘 드라마 OST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비디오 영상까지 봤거든요. 와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의 야경 위에서 NCT 127 분들이 또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곡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ngel Eyes라는 곡은요, 일단 굉장히 저희의 또 이 앨범에서는 굉장히 좀 되게 밝은 에너지가 보이는 그런 곡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약간 밴드 사운드에 저희의 보컬과 랩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미리 트랙 비디오처럼 영상도 이제 한강 위에서 이렇게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곡을 부르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멤버끼리 있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8명인데 뭐 테이랑까지는 9명이지 아무튼 8명이서 하는 그런 순간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곡을 계속 돌려보면서 비디오 돌려보면서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비디오니까 우리 기자님들 시간 나시면 꼭 트랙 비디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태용씨와 마크씨가 작사 작곡에 또 참여를 해주셨던 곡이죠. 네, 시즈니 분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곡이고요.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번 곡은 굉장히 감성적인 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와. 마크씨? 네, 별의 씨는요, 굉장히 사실 저희 멤버 태일이 형이 가사를 거의 다 썼는데요, 굉장히 우리 9명의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별의 씨 진짜 그 제목처럼 저희 9명이 마치 빛이 된 것처럼 밤에 빛나는 별이 되듯 그런 예쁜 표현들로 이 곡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태일이 형이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생각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의미로도 듣기에 너무 좋은 곡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굳이 비교 대상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번 질주 앨범에서 윤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네?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던 걸로 아는데, 그거에 이어서 나온 노래인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밤에 특히나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밤에 듣기 좋은 감성적인 곡 별의 시 우리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두 곡만 간략하게 들려드렸는데요, 잠시 후 1시에 전곡 음원이 공개가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이틀곡 팩트 체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어떤 곡이죠? 우리 자니 씨. 네, 팩트 체크는요, 정말 어느 페스티벌에서 들을 만한 곡 같고요. 저희가 이 노래를 고르면서 어떻게 이 곡을 퍼포먼스로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팩트체크라는 곡은 정말 들을수록 신나고 우리의 퍼포먼스도 정말 신나는 곡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나는 퍼포먼스다. 유타씨, yep. 네, 팩트체크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곡 자체가 되게 축제 같은 바이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즈니들이랑 이 노래를 하면서 축제 같은 바이브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 그리고 곡 자체도 그렇고 뮤비 컨셉도 우리가 NCT 127이 서울에서 벗어나 뭐라고 해야 되지? 벗어나서? 나가는? 서울로 뻗어나가는 네, 뻗어나가는 팀인 만큼 되게 서울의 예쁜 견지라던가 뭔가 역사적인 건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되게 주목을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의 또 끝판왕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NCT 127하면 또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가 퍼포먼스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퍼포먼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안무가 네, 태영 씨가 네. 네, 우선 저희 또 NCT가 또 굉장히 잘하는 게 또 이렇게 루핑이 담겨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팩트체크는 또 이런 루핑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프로비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Do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하다 보니까 뭔가
이 곡에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게 또 안무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랄까 저는 멤버들이랑 함께 이렇게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렇게 큰 즐거움이었다라는 거를 또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멋있으니까 많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던 게 원래 시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안보다 시안을 다 같이 봤는데 그 태영이가 내가 더 좋은 거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안무를 거의 뭐 한 시간? 그 하루 만에 짜가지고 그게 컴폰 돼가지고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혜찬 씨는 혹시 같이 하면서 어땠나요? 태영 씨가 짜신 안무 보면서. 우선 일단 형이 안무를 자기가 짜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약간 그 자신감이 일단 있어서 약간 되게 멋있었고 또 태용 형이 저희 안무를 짰던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안무들을 다 보면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됐고 형이 현장에서 이제 직접 안무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확실히 멤버를 이해하고 있는 멤버가 안무를 짜다 보니까 훨씬 더 저희랑 좀 되게 딱 수트 되게 핏 맞는 것처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맞는 것처럼 딱딱 맞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용 씨가 만든 안무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비롯해서 이번 앨범 프로모션에서는 서울이 핵심이 또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앨범에서 서울은 어떤 의미였나요, 정우 씨? 네, 아무래도 저희 NCT 127이 서울의 경도잖아요. 12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안에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올 로케로 찍었거든요. 뭐 서울 그 경복궁에서도 찍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서도 찍었죠. 네, 여기 네. 앞에 여의도 IFC몰에서도 찍었고요. 그다음에 청계상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의 이쁜 그런 배경들을 좀 담고자 하는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을 뭐랄까요? NCT 127이다 보니까 그쵸. 근본이 또 서울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담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에서 서울의 신 There is of Seoul 네, 네. 그렇게 또 영상이 공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영상도 공개가 돼서 인상에 남았는데 혹시 트레일러 영상도 짧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현 씨? 네, 트레일러 영상은 우선 저희가 이제 다 각자의 공간에서 있다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저희의 사실 세계관과도 약간 연관이 있으면서 또 이번 서울 컨셉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스토리의 그런 영상이었고요. 저는 이제 사실 그 나레이션을 할 때 그 우선 처음으로 그 편집본을 보게 됐어요. 멤버들보다 먼저 보게 됐는데 보면서 뭔가 멤버 한 명 한 명 되게 영화의 뭔가 캐릭터처럼 그런 무드의 그런 필름 클립이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고 티저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현 씨의 나레이션이 또 기가 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에 경복궁에서 찍은 티저 이미지가 공개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 컨셉이 또 뮤직비디오에 등장한다고요, 마크 씨? 네, 아까 충분히 말을 했지만 되게 서울의 색깔을 많이 뮤직비디오에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코어는 항상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되게 우리랑도 좀 되게 데뷔 때부터 그런 컨셉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도 그런 컨셉을 하려고 하니까 좀 딱 붙는 느낌이 또 들기도 했고 한복 같은 옷도 좀 입어보면서 더 그 저희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포인트 있을까요? 우리 혜찬 씨 혹시 있을까요? 일단 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G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번 뮤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더 스케일이 더 멋있고 이렇게 커 보일 수 있을까도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일단 무엇보다 저희 멤버들의 이런 뮤비 속에서의 그런 액팅 같은 것도 좀 되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팅, 네 좋습니다. 자니 씨도 혹시 이번 네, 뮤직비디오 관련해서 포인트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냥 물론 화려하고 예쁜 얼굴들이 나오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의 퍼포먼스가 정말 좀 역대급으로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100여 명의 군중이 나온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유타 씨. 군정? 군중, 아, 네. 100여 명의 우리 댄서분들.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많은 100명 정도의 댄서분들이랑 그 인천 다리? 인천 대교 네. 위에서. 대교를 거기를 다 서가지고 그 찍었는데 그 막사에 나오거든요 사실. 막사. 네. 네, 막사가 되게 임팩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나오고 또 그게 뭐라고 하죠? 차. 아, 장갑차? 장갑차. 탱크. 탱크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거기서 더 댄서 100명이랑 우리가 추는 춤이 되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복궁의 IFC 모래 100여 명의 군중. 또 헬기 장갑차까지 등장하는 이번 뮤직비디오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키워드로 한 만큼 트레일러 영상과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두 편을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또 태희 씨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네. 네,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와! 네, 역대급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은데요. NCT 127이 어떤 팀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대규모 우리 팬 쇼케이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우 씨. 네. 네, 어떤 부분 기대하면 좋을까요? 리허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성수동 3표 레미콘 그 맞겠죠? 네네네, 네, 맞아요. 거기서 하거든요. 네, 이름은요. A Night of Festival. 말 그대로 시즈니와 함께 이번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대규모의 쇼케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굉장히 떨리네요. 네. 너무 지금도 떨리고요. 좋아요. 우리 도영 씨는 어떠셨나요? 어제 리허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쇼케이스는 이전의 쇼케이스랑은 좀 다르게 팬분들과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의 형태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팩트 체크는 물론이고 전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수록곡 무대들과 그리고 또 저희들만의 역사가 담긴 새로운 느낌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저희의 무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같이 즐겨주시는 우리 팬분들의 그런 페스티벌을 즐기는 뭔가 마음과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놀러 와주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즐겨주시는 우리 팬분들에게 정말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NCT 127과 우리 시드니 분들의 축제. 네, 또 제가 또 저녁에 또 MC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인데요. 네, 이따 같이 함께 즐겼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우리 한 분씩 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기자님부터 네 지금 여섯 번째 네 앉아 계신 기자님부터 네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앨범 소개를 해주실 때 이번 앨범이 가장 NCT 127다운 앨범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고요. 또 가장 팩트체크 되고 싶은 이번 앨범의 매력 포인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NCT 127다운 앨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NCT 127다운 건 뭘까라고 많이 생각해봤는데 뭔가 팩트체크 음악이 주는 그런 뭔가 열정과 되게 때로 나와서 멋있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NCT 127만이 보여드리는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모습이 팩트체크에서 잘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127다운 앨범 그리고 127다운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팩트체크 되고 싶은 네.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비주얼은 체크 완료된 것 같고요. 어떤 부분 체크 당하고 싶으세요? 막시 도영 형의 비주얼. 도영 씨의 네. 비주얼이요. 씨.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그런 거 말고는 또 저희 사실 팩트 체크 뭐 되게 같은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팩트 체크 무대를 보고 아 127이 무대는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태용 씨. 네, 어제 뭐 리허설 할 때도 느꼈었지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연차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리허설만을 하는데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사실 나는 너무 행복했고요. 이제 그러한 행복을 이제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전파하는 게 또 127이 가진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 저희만의 곡이 그렇듯이.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또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뭔가 우리가 이제 8년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시도를 많이 도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팩트체크 그 앨범을 준비하면서 뭔가 옛날의 앨범 같은 거는 아무래도 뭔가 컨셉을 소화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고 패션 그 뭐 컨셉은 물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는 거 어때요? 라는 것들을 되게 얘기하면서 만든 앨범이라서 더욱더 되게 저는 아 이제 뭘 해도 127다운 곡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어떤 노래든 어떤 앨범을 만든 우리가 그 시도했던 그 뭐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그렇게 묻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네, NCT 127다운 앨범 팩트 체크했고요. 아까 태용 씨 말로 따지자면 우리 멤버들의 체크도 체크지만 우리 많은 분들의 행복 체크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행복 체크도 우리 NCT 127이 책임져서 해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질문 완료됐나요,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기자님. 아, 네. 저쪽이 먼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오지원이고요. 그 타이틀곡이 상당히 좋은데 뭐 선정하신 이유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태일 씨가 이번 앨범 작업에 함께 참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일 씨의 근황이나 지금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 활동에 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네. 질문이었죠. 타이틀곡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초심이나 그런 거랑 좀 연관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처음 이제 타이틀곡 미팅에 들어갔을 때 팩트체크를 비롯해서 좀 여러 개의 곡들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듣기 편한 곡도 있었고요. 뭐 다른 더 어려운 곡도 있고 했지만 팩트체크를 해야 했던 이유는 그냥 저희가 뭐 연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이기도 했고 그리고 편한 거 이런 것보다 그냥 대중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제일 빡세고 제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대중들이 꽤 깜짝 놀랄길 네, 그런 곡을 또 선정을 하게 된 이유고요. 그리고 태일 씨 합류 가능성, 네 도영 씨. 네, 그리고 태일이 형에 관해서는 지금 열심히 회복 중에 있고요. 언제 이렇게 태일이 형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확답은 드리기 어렵지만 태일이 형이 회복하는 대로 최대한 아홉 명의 모습을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일이 형이 또 이번 앨범의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뭐 그거는 형이 이제 뭐 다쳐서 뭐 그런 거랑 전혀 관련 없이 정말 형이 너무 멋있는 가사를 써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완성이 돼 있었던 곡이고요.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태희 씨 언젠간 꼭 함께 합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질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엔터뉴스팀 홍여민님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올해가 감사합니다. 7주년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좀 많은 생각도 들 것 같고 멤버들끼리도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랑 소회 좀 간단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NCT 127한테 7주년 뭐 다른 아이돌들한테도 다 중요한 시기잖아요. 7주년 좀 어떤 의미일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은 좀 가벼운 질문인데 워낙 뮤직비디오에 서울이 많이 나와서 혹시 서울시 홍보대사 같은 걸 좀 노리는 건지 같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NCT 127이 7주년을 맞이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소회에 대해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태용 씨 리더. 네,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었는데 서울시를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번 7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이번 연도 초부터는 사실 정말 멤버들 아마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유혹도 많았고 정말 갈피를 못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었던 순간도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아 127은 127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저희 멤버들이 있기에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7년차는 더 뭐 모두의 7년차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7년차가 사실 7년차처럼 와닿지 않을 정도로 단합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를 정말 믿고 가고 있는 중이고 정말 서로에 대한 존중도 굉장히 있는 편이고요. 또 아까 막 무슨 얘기 나누셨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희도 정말 앞으로의 비전이라던가 뭐 앞으로 추후의 계획이라던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걱정도 많고 하고 있는데 정말 멤버들 개개인이 정말 순수하게 이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 팬 여러분들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희의 행보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자체 콘텐츠만 봐도 우리 멤버들끼리 얼마나 친하고 또 팀워크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기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또 NCT 127에게 7주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도영 씨. 사실 태용이 형의 말과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의 연차가 연차인 만큼 이것저것 고민도 많은 시기라는 거는 시기라는 거는 정말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시기에 나오는 이런 팩트체크라는 앨범이 참 저희에게도 되게 다짐이었고 뭔가 그런 저희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체크라는 곡을 선정할 당시에도 뭔가 다른 의미가 있고 좀 더 마음을 담고 뭐 그런 느낌의 곡들보다는 진짜 NCT 127이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원래 하던 우리가 진짜 멋있게 하던 그런 곡을 그런 앨범을 만들어보자 라는 선택으로 이렇게 앨범을 냈기 때문에 저희의 7주년 그리고 네. 그런 지금의 마음가짐이 앨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앨범을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마크 씨도 7주년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아까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사실 7주년은 이번 올해는 되게 저희가 이 일에 얼만큼 진심인지를 좀 확인하게 해줬던 7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얼만큼 이 팀의 진심이고 무대 하나하나의 진심인지를 좀 더 확인시켜줬던 그런 7주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제일 많이 멤버들끼리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Yes.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얼만큼 진심으로 활동했나? 또 그래서 나온 게 팩트 체크예요. 아, 네. 네. 그래서 7주년의 끈끈한 팀워크로 나온 게 팩트 체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정우 씨, 서울시 홍보대사 어떨까요? 서울시 홍보대사요? 네. 아, 뭐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해볼 의향이 있고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해찬 씨도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 이름 자체가 이미 서울이기 때문에 네. 저희 시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안 된다 그러더라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열심히 홍보하겠다. 네, 너무 좋은 마음씨까지 듣게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 이유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먼저 그 퍼포먼스 끝판왕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계신데 아까 잠깐 해찬님께서 그 태용 형이 안무를 직접 짰는데 멤버를 잘 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딱딱 맞았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을 널리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빌보드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기록에 어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우리 해찬 씨가 태용 형이 맞춰준 안무에 딱딱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또 다른 에피소드 우리 퍼포먼스 같이 하면서 아니면 이번 앨범 같이 하면서 에피소드 찬희 씨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9명이었는데 이제 8명이 되니까 줄 같은 게 확실히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영이가 저한테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팀이 이제 새로운 구성으로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형이 안무를 짰고 그리고 어떤 멤버에 뭐가 멋있는지 아니까 뭐 형이 짠 안무에서 이제 디렉을 해줄 때 확실히 어떻게 좀 더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도영 씨는 괜찮으셨나요? 확실히 이제 홀수로 했었는데 이제 짝수로 저희가 안무 대형을 맞추거나 할 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번호 마킹을 하는데 나는 서라는 데 섰는데 자꾸 나가라 그러고 자꾸 들어오라 그러고 그래서 살짝 좀 긴가민가 했지만 뭐 이겨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답을 좀 해보자면 사실 저희 뮤직비디오에 되게 서울의 다양한 장소들이 담겨 있는 만큼 뭔가 해외에 계신 팬분들이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고서 뭔가 여기 NCT 127이 뮤비 찍었던 장소네 라고 하면서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저희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 해외에 계신 시즌이들에게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빌보드나 네. 해외 그런 유명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사실 지금의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연차가 점점 쌓여가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그 어떤 성적이 저희에게 주어져도 지금 저희가 내는 앨범이 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또 그 활동하는 시기가 저희에게 되게 행복한 시기로 남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성적보다는 팬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많이 임하고 있어서 네. 좋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좋은 답변이죠. 네. 네, 좋은 선물이었으면 좋겠다. 태용 씨도 마찬가지 생각이신가요? 저는 뭐 자신 있어가지고 어떤 또 기록이 나와도 어떤 기록이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뭔가 뭐 도영이 말처럼 사실 기대를 안 한다는 건 너무 거짓말이고 정말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진짜 쥐어짜내면서 사실 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은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잘 즐겨봐요. 감사합니다. 네, 잘 즐겼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뭔가 느낌이 딱 왔거든요. 빌보드 1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임기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7년을 열심히 달려온 만큼 7년 후에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지도 궁금한데 NCT 127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7년 후에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7년 후에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까요? 뭐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나 멤버들의 각각의 색깔이 더 짙어진 그런 아티스트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저희 멤버들이 아직은 보여드리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이 내재되어 있는 그들만의 끼와 색깔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짜 7년 정도 뒤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뭔가 멋있고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네요. 네. 네. 우리 7년 뒤면 멤버들의 각각의 색깔이 더 짙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태용 씨가 말씀해 주셨고요. 도용 씨도 혹시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7년 후. 7년 후가 사실 그 가까운 미래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7년 후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함께 해주시는 팬분들이 7년 후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팬분들이 7년 후에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답변 되셨을까요,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우리 기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태용 씨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갑자기 저희 데뷔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뭐랄까 정말 옛날에는 뭔가 다국적 그룹, 네오한 색깔, 뭔가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팀으로 나왔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T 127의 다섯 번째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의 행보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기자님들 분께서 아침,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러블 인 NCT!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NCT127 정규 5주 백체크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NCT127 분들 퇴장 먼저 부탁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